안녕하세요. 좀 늦었어요. 열차가 늦게 오는 바람에 연착을 하네요. 제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자, 한번 오신문 제식 한번 풀어봐요. 자, 1번에 보면 국회법의 용어정입니다. 용어정의상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 나온 거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을 못 찾으면 이걸 알면 돼요. 광역계획권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광역계획권이라는 말이 안 나왔다 그러면 둘 이상의 인접한 시군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광역계획권이니까. 근데 지금은 단이 뭐가 나왔으니까 시군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도시군인 거죠. 틀린 거예요. 그래서 1번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도시군 계획이 되게 중요해요. 도시군 계획은 이제 특광시군 나와야 되는 거죠. 특광시군 여기가 뭐라고 얘기한다. 도시군이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특광시군에 대해서 수립되는 계획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된다? 지침.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부터는 다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됐냐 안 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인 거죠. 예, 일부를 대상으로. 그러면 도시군의 일부를 복합개발하는 거죠.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한다. 즉 기능, 미관, 환경. 요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수립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세 번째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거 나오죠. 기반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그 개념 되게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사업이 나와요. 도시군 계획 사업도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있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러면 다 맞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비읍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제일 먼저 구별할 게 뭐냐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용도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고요? 용도구역이 아니야. 그럼 얘는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와 관련되어 있냐?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어 있어서. 됐죠? 개발을 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 기반시설의 설치가 모호한 곳이다. 곤란한 곳이라서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니까 누가? 시장 군수가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죠. 어디가 틀린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가 틀린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말이 안 돼. 얘는 용도구역이 아닙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는 기역번하고 비읍번이 틀린 거예요. 그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문제 물어본 게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냐 아니냐, 내용의 의미가 무엇이냐, 요거 물어본 문제에 불과하니까 잘 좀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요. 되게 중요해요. 요거를 아는 게. 자, 2번 보면 광역도시계획 나오잖아요. 얘는 이거예요.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는 무슨 계획이다? 특수 계획이다. 뭐 이런 것만 알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특수 계획이라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해야죠. 누가? 국장이나 시도 도지사가. 아니, 시도지사 그러면 안 돼. 여기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국장이나 도지사가 의견 듣고 뭘 듣고 의견 듣고 뭐 거쳐서 심의 거쳐서 의심 지정한다고 그랬죠. 예, 여기서 말하는 의견은 주민의 의견이 아니에요.
얘는 누구의 의견 듣는 거야?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런 자들의 의견을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면 이 광역계획권에 지정한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특수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니까 어떻게 수립한다고? 공동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서로의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더라 안 이루어지더라, 안 이루어지면 뭐하고? 조정을 신청하고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을 해야 안 해요? 안 하면 단독 수립한다고. 됐죠? 네, 이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얘는 특수계획이니까, 특수계획이니까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놓고 광역계획권에 지정한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계획이지 뭐 광역계획권의 일반적인 토지 이용을 정해주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그러면 특수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역계획권에 지정한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특수계획이기 때문에 기초조사할 때도 어떤 것만 하면 돼? 광역계획권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것만 조사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그 기초조사 내용에 뭐 토지적성평가, 재지약성 분석 이런 게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O라고 X라고 X. 오케이. 좋아요. 특수계획이라는 개념만 잘 알면 되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얘는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특수계획이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가 있다 없다? 없다. 할 필요가 없지. 그 다음에 장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요. 맞죠? 그리고 나서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건 선행돼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지정하라고? 의심 지정하는 거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 공청회를 개최하는 거 아니라고. 어딜 때 공청회를 개최해야 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개최하는 거지. 됐어요? 권을 지정할 때 공청회 개최하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권은 어떻게 지정한다? 의심 지정. 그래서 틀린 거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더라. 그러면 장관님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겠죠? 그러면 누가?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돼야지. 틀렸죠?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광역도시계획에 승인 신청이 없었어. 시도지사가 안 했다 이거죠? 그럼 누가? 국장이. 국장이 수립해야지. 됐어요? 권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O라고 X라고 X. 광역계획권의 내용에 관해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않더라.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협의 안 됐다 이거죠? 그러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상급기관의 장에게 뭐를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5번. 여기에서 좀 일반론인 거 하나만 딱 정리해놓으면 돼. 수업시간에 많이 한 거. 주민의 의견을 듣는 거, 사인의 의견을 듣는 거 이런 얘기하는 거죠. 누구의 의견을 듣는 거? 사인의 의견을 듣는 거. 사인의 의견을 듣는 거. 공법에서 보시면 이런 거예요.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뭐를 수립할 때? 행정계획. 그럼 여기서 행정계획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 공법에서 말하는 행정계획이 뭐예요? 행정계획이 뭐냐고. 행정계획이 뭐라고 정의 내리면 돼? 여태껏 배운 게 이거잖아. 행정계획이 뭐냐고. 됐슈. 뭘 됐슈. 뭘 구석에 구석하긴. 아이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공법이. 자, 보세요. 행정계획은 행정주체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공법에서는 무조건 되고, 누가? 이거를 모르니까 틀리는 거야. 행정주체가 행정의 목표를 설정하고, 행정의 뭐를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해. 행정의 목적을 설정을 해요. 행정 목적을 설정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라고? 행정 주체가. 그리고 이 행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 수단들이 있어요, 없어요? 행정 수단들이 수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 등을 종합 조정해 놓은 게 뭐라는 거예요? 행정 계획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요건은 이거야. 얘가 이거를 위해서 행정 수단을 조정해 놓은 게 무슨 계획이라고? 행정 계획이야. 그러면 이 행정 계획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공공복리 증진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거야. 궁극적인 행정계획의 목적은 뭐라고? 공공복리 증진. 그 중에서 광역도시계획 있죠? 광역도시계획이나 지금 우리가 배운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거 있잖아. 얘네들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겠다라는 행정의 목표가 설정이 된 거야. 이거를 이루기 위한 그 전 단계의 목적이 뭐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뭐의 이용이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야지 궁극에는 뭐를 이룰 수 있다? 공공복리 증진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수단 등을 조정해 놓은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도시군 관리 계획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잘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기 위해서 지침을 정해주는 계획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게 광역도시계획, 특수계획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다음에 또 일반계획으로 뭐가 있는 거야?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는 거야.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같은 걸 무슨 계획이라고 그래? 행정계획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해했냐고요? 그러면 어차피 행정계획은 궁극에는 다 누구를 위한 거니까? 모든 국민들을 위한 거니까 이러한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입안하는 절차상에 그 목적이 되는 대상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되는데 이 행정계획이 구속적 계획이 있고 비구속적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은 뭘 통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거고, 구속적 계획은 뭘 통해서? 공고와 열람이라는 걸 통해서 의무적으로 의견을 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 내용은 첫 번째 행정계획이냐 아니냐를 따지면 돼.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행정계획이라고 생각하면 구속적이냐 비구속적이냐를 따져서 공청회냐 공고열람이냐 이거를 따지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권을 지정할 때 의견을 듣는다 말이 안 되는 거야. 뭐를 수립할 때? 계획을 수립할 때.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행정계획이 아니어도 이런 거야. 주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 사인들에게 뭐를 부여하는 거? 의무를 부여하는 어떤 것들을 할 때는 반드시 그자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요? 두 가지야. 반대로 사인들의 권리 행사를 규제하는 것은 의견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절대로. 그러면 만약에 공법상 지문상에 뭐가 이렇게 나왔어. 행정계획이 아닌데 이런 거 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하여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데가 여러 군데 나와서 늘 헷갈려 하잖아. 그때 판단의 기준은 뭐야? 아, 이게 사인들에게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건지 사인의 권리를 규제하기 위한 건지만 딱 판단하면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말이 들어가는 게 옳은지 틀린지 판단하실 수 있어 없어?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네, 그런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건 단순한 거예요. 이건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알고 가야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 이해했냐고요? 했어요, 못했어요? 했으면 좋겠는데. 자, 이번에는 또 이런 얘기도 해줘. 자,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면 너무 편안하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거. 봐봐. 일반 사인들에게는, 누구에게는?
여기서 정리해 줄 때 잘 알면 돼요. 일반 사인들에게 공법은요, 이 공법상의 행위를, 공법상의 뭐를? 행위를 일반 사인들은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금지시켜 놓은 거지? 금지야, 금지. 일반 사인들은 공법에서의 처음에 태도가 이거예요. 일반 사인들은 공법상 행위를 네 마음대로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민법은 네 마음대로 해라 해요. 이게 민법과 공법의 가장 큰 차이예요. 이 두 가지가 됐어요? 공법은 행정주체가 행정개혁을 통해서 일어나가는 거고 됐어요? 민법은 사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일반 사인들은 공법상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니네들이 이거 하려면 법에서, 공법에서, 됐어요? 공법에서 정한 대로만 해라 라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대로만 해라 이런 얘기예요. 사적자치를 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니네들 못 믿으니까 법에서 정한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하기 전에 검토받아라. 맞아요? 그래서 니네들이 이렇게 한다면 뭐를 내줘서? 허가를 내줘서 금지된 걸 해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에서 정한 대로? 법에서 정한 대로.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행정계획의 모두에게 부합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발점이. 이해하셨어요? 근데 경미한 건, 뭐 한 건? 경미한 게 다 뭐를 위한 거라 그랬어? 생활. 오케이. 어유, 그런 것도 안 해? 좋아요.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만약에 토지와 관련된 거면 토지는 삶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토지를 활용해서 생활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면 살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토지와 관련돼서 생활과 관련된 거면 너는 그냥 해. 뭐 없이? 허가 없이 그냥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건축물에 관련된 거면 얘는 인공적으로 가해진 부동산 아니에요. 경미한 거라도 너는 뭐는 하고 해? 신고하고 해. 이렇게 나뉘어요, 공법에서. 허가가 이거야, 허가가. 허가는 이럴 때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승인을 설명해 주려고 그래, 승인. 승인은 뭐냐면, 보세요. 공법상의 행위 중에 못된 거, 금지시켜 놓은 거를 하고자 할 때는 뭘 받아야 돼? 허가. 근데 승인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공법상 행위에서 허용된 행위예요. 공법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러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런 거 해야 합니다. 허용하는 거예요. 금지시켜 놓은 게 아니라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돼요. 하라고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용된 행위니까 허가받아서 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대신 하되, 하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법에서 정한 그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들도 그런 거 법에서 정하는 대로 계획 같은 거 작성해요? 안 해요? 해요. 했다면 정말 이게 법에서 허용되는 대로 당등치리 하려고 계획을 짰는지 안 했는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승인이라는 말이야, 승인이라는 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허가와 승인이 어떨 때 쓰이는지 알으셔야 돼? 이해하셨냐고? 그럼 여기 봐봐. 되게 다른 점이 있어, 허가하고 승인하고는. 원래 사인들이 하려면 허가 받아야죠, 이런 거 할 때. 그쵸? 경미한 건 허가 얻거나 신고하고 하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누가 한다면? 국가나 지자체가 한다면 얘네들은 허가나 신고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해. 금지된 걸 할 때는 이자들은 믿기 때문에 이자들은 뭐만 하면? 협의만 하면 허가받은 거 신고한 것으로 봐줘요. 근데 공법에서 허용되는 행위잖아, 승인은. 이거를 사인이 할 수도 있어. 모두 할 수 있어요? 사인이 할 수도 있고 이거를 국가나 지자체, 이자들이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허용된 행위니까. 대신 이거를 공법에서 허용된 행위를 하는 사인은 말이 사인이지 이자는
공법의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바라봐요. 이사인하고 틀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쨌든 이자가 하든 이자가 하든 내용에 대해서는 뭘 받아야 돼?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국가지자체라고 이 사람은 협의합니다 그러면 안 돼.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단순히 여기에 대한 부합 여부만 바라볼 때는 승인이라는 말을 써요. 예? 근데 그거 외에 어떠한 효력을 발생시키고자 할 때는 이런 행위에 인가라는 말을 써요. 무슨 말을 쓴다고요? 인가라는 말은 여기에 허용되는 대로 하되 그 범위 안에서 하면서 네가 하는 행위에 또 다른 어떠한 효력을 발생시켜줘야 되겠다라는 게 첨부가 되면 승이라는 말을 안 쓰고 뭐라는 말을 쓴다고? 인가라는 말을 쓰고 반드시 거기에는 고시라는 말을 붙여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이럴 때 승인 인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했어. 왜? 토지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해주는 특수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거죠. 그러니까 뭐 받아야 돼? 승인 받아야 돼. 얘는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누구에게? 윗단계에 있는 사람한테, 장관에게. 시장군수가 수립했어. 그럼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돼?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 근데 장관이 했어. 장관이 수립했어. 위에가 있어 없어? 그럼 자기가 확정하면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시도에 관한 건데, 어디에 관한 건데? 시도에 관한 건데 시도지사가 했어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까지 알면 나머지는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에 2번에 답은 몇 번이 되고 5번, 3번, 7, 도시군 기본계획이야. 이건 더 쉬워. 도시군 기본계획은 여러분 도시군에 관한 무슨 계획이라고? 지역계획. 끝.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관한 특수계획. 얘는 도시군에 관한 지역계획. 그래서 누구만 수립해야 돼? 시장, 군수. 아, 끝. 끝. 됐죠? 시장 군수가 수립해야 돼요, 여러분. 됐죠? 근데 시장 군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면 연계 수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연계 수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장 군수는 수립해야 되지만 지방의 소도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 지방의 소도시가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인구 10만 광역시와 경계도 같이 하지? 아니, 그걸 왜 빼? 웃겨 죽겠네? 그럼 틀리는데?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도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인구 10만 이하인 시군이라면.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얘는 특수한 경우에 도시군 관리 계획에 지침을 정해주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얘가 지침 정해주는 계획이라고 아까 배웠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기본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돼 있는 곳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뭐 돼야 되는데? 부합돼야 되는데 부합되지 않았다면 어느 게 우선한다고?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이 얘기는 얘네들이 둘 다 수립되어 있는데 맞아요? 얘가 얘에 부합하지 않으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얘 지침 받으라는 거예요? 얘 지침 받으라는 거야? 옛걸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잘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 끝났지. 1번 기본계획은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 맞아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 광역도시계획이 아니잖아. 얘는 얘 부합되게 해야지 얘 지침 정해주면 안 되는 거죠? 네. 기본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된다? 있을 수가 없다고. 기본계획은 무슨 계획이니까? 지역계획이니까. 틀렸고. 인접한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연계 수립할 수 있죠? 이럴 때는 시장군수와 협의만 해서 수립하는 거지. 공동수립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어. 절대로 공동수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도시군 기본계획은 지역계획이니까. 공동수립이라는 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맞죠?
지방에 인구 10만 이하 8만이니까 맞네. 여기라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4번이 맞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했어요. 지역계획이니까 확정하고. 승인 안 받잖아. 장관한테 승인 받을 필요가 없지. 지역계획이니까. 그렇죠? 시장군수가 수립했다면 도지사에 뭘 받으세요? 승인을 받으세요. 어디가 틀렸는지 알죠? 예.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14번, 4번 도시군 관리계획.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이 도시군 관리계획 때문에, 뭐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이 특수계획이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일반계획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다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얘는 반드시 수립해야 돼. 얘는 수립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됐죠? 대신 뭐에 지침을 받아서? 일반적으로는 얘 지침 받아서. 특수하면 얘 지침 받아서.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도시군을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계획이에요. 내용 여섯 가지 있는 것도 잘 알아둬야 되고요. 가봐요. 1번 용도 지역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 맞잖아요. 가장 중요해.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용도 지역이야.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건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근데 행위 제한이, 변경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된 지역이면 행위 제한 나오는 순간 얘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아니야.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하는 건 됐어요? 이거는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 있다 없다? 없어.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개발행위와 관련된 거예요. 1번 틀렸죠? 내용이 아닙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맞잖아. 용도지역 지정하는 거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이런 지역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합니다. 위반할 때는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아니지. 뭐를 생략할 수 있어? 예? 토지 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개발할 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검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여기서는 환경성 검토는 해야 되고요. 뭐를 생략할 수 있다고? 토지 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거를? 기지, 기반시설하고 지구단위계,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건 제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다만 용도지역하고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 있죠? 지방의회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돼. 이거는 지방의회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건 용기,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건 기지. 이렇게 딱 구별해 놓으셔서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한대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오요 X예요. X라고. 지방의회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건 뭐라고? 용기지. 용기지.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건 아니라고. 이해하셨어요? 생략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틀렸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맞아. 결정할 때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 거쳐야 되는 건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뒤에 건 맞지만 앞에 건 틀렸어요. 지방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건 뭐라고? 용기. 그렇게 알면 되고요. 시가와 조정구역 나오죠. 얘는 용도구역 중에 하나예요. 예. 용도구역은 거기만의 특정한 사용목적을 정해주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시가와 조정구역이니까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 무질서한 시가와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용되어야 되는 토지 딱 정해놓은 게 뭐라고? 시가와 조정구역. 누가 지정한다고? 시도지사가.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왜? 용도구역이니까.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누가? 장관이
결정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누가 결정한다? 시도지사. 도시군 관리 계획은 효력이 생겨요. 구속적 계획이죠. 언제?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 다음 날은 아니죠. 예. 옳은 것은 없어요. 사실 최종 시험에서 없다가 답이 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정확히 알아라.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예, 잘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 똑같은 문제가 5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인 거 찾아라.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건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얘는 그냥 별도로 의심 지정한다. 앞에서 배웠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문제 나와. 광역계획권은 광역도시계획으로 지정합니다. 오해의 X예요. 광역계획권은 광역도시계획으로 지정합니다. 오해의 X예요. X 어떻게 지정한다고? 의심 지정한다고. 그렇게 배워도 그렇게 문제 나오면 틀린다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안 돼요. 개발제한구역은 용도구역이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용도구역 아니라 그랬잖아. 예,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 단계별 집행계획도 얘도 도시군 관리계획 아니죠. 예, 얘는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침 정해주는 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인 거지. 됐어요? 토지를 이용, 개발, 정비, 보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아니다? 아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용도구역 아니죠. 얘는 토지의 거래적, 투기적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지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닙니다. 예.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그렇죠? 일부 토지를 복합개발하기 위해서. 맞죠? 예. 시범도시는 용도지역도 아니고 용도지구도 아니고 이것저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얘는 국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국장이 하나의 시범적인 케이스로 됐어요. 예, 지정되는 게 뭐라고요? 시범도시. 별개로 지정되는 거죠.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건 도시군 관리계획이지만 그 용도지역에서 행위규제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엇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 자, 니은하고 비읍번이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요번에는 6번 용도지역.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용도지역. 도시군 관리계획 이게 기준이다라는 걸 이제 알았으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다섯 가지가 있지만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안에서 기본을 정해주는 게 뭐라는 거? 용도 지역이라는 걸 알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얘 두 가지만 알면 공법은 무조건 되고 잘해. 이거를 알면 돼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기본적인 토지의 사용 목적, 무슨적인 뭐의 토지. 그래, 끝. 이것만 알면 돼. 기본적인 토지의 사용 목적 정해주는 게 뭐예요? 용도 지역.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뭐하고 관련된 거야? 토지. 오로지 토지하고만 관련돼 있어. 근데 그 토지에 어떤 거? 기본적인 사용 목적을 정해주려고 지정하는 거야.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그래서 얘가 지정이 되면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생기죠. 이 기본적인 토지의 사용 목적대로 토지가 이용되도록 대통령령에 의해서 용도 규제를 정하고.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규제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이러한 용도 지역은 기본적인 사용 목적을 정해주다 보니까 다른 법률에 의해서 용도 지역 등을 지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얘한테 부합해야 되는데, 부합돼야 되는데, 부합돼도 너무 부합돼. 그러면 거기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지역이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되는, 의제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른 법률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도
용도 지역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거예요.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공유수면 매립지야. 바다죠. 그럼 여기서는 딱 알게 같으냐 다르냐 이것만 구별하면 되는 거지 다른 거 읽을 필요 없어요. 근데 내용이 뭐하되 다르되 그러면 특례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해라. 맞죠? 네. 그럼 만약에 이게 같다면으로 나오면 같으면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위반 결정 절차 없어도 언제 준공 인가일에 이웃하는 용도 지역으로 뭐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끝. 됐죠? 예, 그래. 1번은 맞았어요. 니은번은 어항도 나온 거죠? 여기에서 어항도 나오면 무조건 되고 도에 쓰임 먼저 찾는 거야. 어느 걸 찾으라고? 도시 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찾았어요? 예, 그래요. 그게 나오면 거기에 어항구역이 정되면 무슨 지역으로? 도시 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디귿번하고 미음번은 관리지역에서의 특례예요. 어디에서의 특례? 관리지역에서의 특례. 관리지역인데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인데 보전산지가 지정되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그래서 디귿번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틀린 거예요. 그걸 뭐로 바꿔야 돼?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농림지역. 미음번 관리지역에 보전산지 지정됐죠? 그럼 어디가 틀렸냐? 자연환경 보전지역만 나온 게 틀린 거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그쵸? 리을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죠? 여기는 무슨 지역 된다고? 도시지역. 여기에 농공단지 있다고 없다고? 그걸 잘 알아둬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은 도시지역 됩니다. 오예요? X예요? X. 왜? 농공단지가 없으니까. 산업단지 안에는 농공단지도 들어가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그 양쪽 방향으로 물어보는 거 마치시면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리을. 7번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죠. 네, 원래는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용도지역에서 행위제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옳은 거 찾는 거예요. 1번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옳을까요? X일까요? 이게 O예요? X예요? O예요? X예요? 왜? 그럼 O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O가 되는 거야? 그치. 여기는 지금 용도지역에서의 행위규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기 농업진흥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놓고 농지법에 따르세요.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여기에는 기본적인 용도지역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지. 어느 지역에서? 농림지역 안에서.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거기는 어느 법에 의해서? 농지법에 의해서 받아라. 농림지역 안에 보전산지가 지정되면 뭐가, 뭐에 의해서? 산지관리법. 농림지역 안에 초지가 지정되면 초지법. 이렇게 다 어디 안에서? 농림지역 안에서. 이제 그런 단서가 없어서 틀린 거고. 두 번째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정되지 않았어요. 이건 외웠잖아. 어디 거 따르라고? 보전 관리지역 거. 일종 전용주거지역 나오죠? 일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그래서 뭐 지어야 돼? 단독주택. 맞아요? 그리고 원래는 공동주택 돼야 안 돼요? 안 돼. 다만 조례로 연립하고 다세대는 지을 수 있게끔 합니다. 아파트는 안 돼요. 아파트가 안 되는 거지 공동주택 전체가 안 됩니다. O예요? X예요? X. 공동주택을 뭐로 바꾸면 돼?
아파트로 바꾸면 맞는 얘기예요. 아파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아시나? 예, 한번 여기 볼까요?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얼마? 40. 용적률은? 그쵸? 근데 여기 이제 계획관리지역하고 관련된 것 좀 한번 정리해 드려볼게. 자,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정될 수 있어요. 아, 여기 이거보다. 이거. 계획관리지역하고 똑같은 게 어떤 거냐? 도시 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맞아요? 외의 지역에 뭐가 지정되면? 개발, 지능, 지구가 지정되면 여기는 어디하고 똑같다? 계획, 관리 지역하고 똑같다. 여기도 건폐율 얼마? 40. 용적률? 100. 이렇게 적용돼요. 네. 또 한 가지. 이런 곳에 계획관리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잖아.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무엇에 의해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받죠. 예. 얘는 이 용도 지역의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강화한다, 완화한다? 완화. 건폐율은 얼마? 150%. 건폐율은 얼마? 150% 범위 안에서. 용적률은 200% 범위 안에서 완화하죠. 그럼 완화하면 40에 150%니까 60%, 100에 200%니까 200%까지 완화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거 알면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돼서 계획관리지역은 유보용도로 들어가죠. 무슨 용도? 유보용도. 이런 곳에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게 성장관리방안이죠. 그럼 얘네들은 이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이라면 성장관리 방안에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건폐율 용적률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건폐율 용적률 공이 얼마 범위 안에서? 125%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125%니까 얼마? 50. 여기는 125%까지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4번.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칠학정비례.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칠학정비는 무슨 칠학지구? 자연칠학지구. 집단칠학지구 나와서 틀린 거예요. 집단칠학지구가 되려면 어디에? 개발 제한구역 안에 칠학정비. 그러면 어느 법? 개득법. 됐죠? 네. 이번에는 용도지구예요. 보세요. 용도지역은 이렇게 기본적인 거 정해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나머지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얘네들은 다 예의 예외예요. 예의 예외라고. 이해하셨어요? 뭐가 기본이고? 용도 지역이.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상 용도 지역 뺀 나머지는 다 예외라고. 즉, 뭐의 예외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토지의 사용 목적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했냐고요? 아, 이것만 알면 끝이야. 그럼 얘는 기본적인 토지의 사용 목적을 정해주는 게 아니다. 나머지들은 다 그 중에 용도 지구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용도 지구는 기본적인 토지의 사용 목적을 정해주는 걸 뛰어넘어서 그 토지상에 건축물이 있었을 때, 맞아요? 이 건축물이 생김으로 인해서 용도 지역으로는 달성할 수 있다, 없다? 없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한 용도 지역의 미비점을 뭐 해주겠다? 보완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뭐라고? 용도 지구.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토지의 이용을 규제하는 거, 이거를 기반으로 한다, 안 한다? 한다.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는 게 여기에 플러스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무엇에 의해서? 조례로, 용도지구로 보완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기반해서 무엇으로? 조례로 규제를 가하겠다. 그래서 요 미비점을 뭐 해 나가겠다? 보완해 나가겠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 이거죠. 대표적인 게 고도지구. 고도지구는 건축물에 무엇을 규제하는 거니까 높이를 규제하는데 이 높이 규제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기반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여기에서 무엇에 의해라? 도시군 관리계. 고도지구에서 무엇을 높이를 건축물의 높이는 용도지역 신경 쓰지 마라. 거기는 할 게 없으니까 별도로 뭐로 정해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라. 그 다음에 공항시설 보호지구 있죠? 공항시설 보호지구는 항공기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기와 관련되니까 건축물 같은 것도 다 첨단 건축물이어야 된다고. 일반적인 용도의 용도를 갖는 건축물로는 항공기와 관련된 걸 운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런 첨단 장비를 갖고 있는 건축물 규제는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엇으로 해라? 항공법. 여기서 꼭 잘 알아둬야 되는 건 항만시설보호지구는 항만법.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조례. 어느 것만? 공항시설보호지구만. 그 다음에 자연치락지구 있어요 없어요? 자, 얘는 좀 잘 알아둬야 돼.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자연치락지구는 어디? 녹관 농자 보전용도지역이지. 그럼 얘는 보전용도지역에 이런 지역에 편리한 뭐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치락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할 수가 없고 이걸 적용해야죠. 이거를 어떻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대로 하는데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게 전용이에요? 일반이에요? 일반. 얘는 저층이겠어? 중층이겠어? 중고층이겠어?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일종 일반 주거지. 그럼 대통령령에 딱 보면 자연치락지구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처럼 이용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대신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용도 규제를 적용받아라. 맞아요? 건폐율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 수준 얼마? 60%. 그렇다고 여기에다 아파트 짓는 거 아니잖아. 여기가 4층이잖아. 그러니까 용적률은 별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알면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집단치락지구는 아까 배웠지? 개특법. 그럼 여기에도 하나 더 들어가면 개발진흥지구지. 개발진흥지구는 개발해야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면 무엇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근데 지정될 수도 있고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 개발해야 되잖아. 맞개발해? 계획 수립하죠.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야? 개발계획. 만약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정되지 않았다면 개발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라.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무엇이다? 조례다. 이거 알면 되죠. 1번 방제지구다. 무엇에 의해라? 그래 조례 찾으면 돼. 아니면 틀린 거예요. 그렇죠? 네. 자연치락지구다. 대통령령이죠. 몇 층이야? 4층이야. 관광휴게시설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지.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관광휴게시설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지. 다 틀렸어. 고도지구 나왔죠? 높이죠? 못 찾으면 돼. 도시군 관리계. 그럼 맞는 거야. 됐죠? 항만시설 보호지구 나왔죠? 얘는 조례. 그 다음에 5번이 경관지구, 미관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높이 등의 제한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특정용도 제한지구가 틀린 거죠? 이거 어떻게 외운 거야? 경미, 고리, 완화. 경미, 고리, 완화 이렇게 하나 그냥 쭉 알아두라 그랬죠? 경미, 특리, 완화. 이 발음이 이상하잖아. 경미, 고리, 완화. 그렇죠? 네.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뭐로 바꿔야 돼? 고도지구. 자, 원래는 이렇게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의 대지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쳤죠. 근데 걸쳐있는 부분의 면적이 얼마 이하면 33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용도 규제는 무슨 규제는? 용도 규제는 용도 규제는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과 따르고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어느 것 따르라고? 가중 평균값. 맞아요? 네. 그럼 지금 딱 걸친 거 보니까 330제곱미터 이하의 부분이 있죠? 네. 가장 넓은 게 준주거죠? 여러분, 용도 규제는 어느 것 따르고? 준주거.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가중 평균값. 그러면 쉬운 거부터 계산하는 거야. 1번, 해당 대지에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하다. 준주거 지역에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1번 틀렸지. 그리고 2번, 5번 틀렸잖아. 용도 규제는 넓은 거, 건폐율은 가중평균값 적용해야 되는데 2번은 무조건 되고 각각 적용하라고 그러고 5번은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틀렸잖아. 그렇죠? 그러면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야. 둘 중에 하나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3번부터 계산해 볼게요. 자,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 얼마 거쳤대? 300. 근데 건폐율이 얼마래? 그러면은 30 곱하기 5 하면 되잖아. 300 곱하기 0.5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줄여서 30 곱하기 5. 맞아요? 그 다음에 2종에는 200 걸쳤죠? 건폐율 얼마래요? 그러니까 20 곱하기 5. 그 다음에 준주거에는 얼마 걸쳤어요? 500. 근데 건폐율은 얼마래요? 7. 50 곱하기 7 하면 되는 거죠? 그래, 도하면 돼요. 57이 53, 15. 25, 10. 57이 35. 합치면 600이네, 600. 그러면 최대 건축 면적은 600. 따라서 대지 면적이 1000이니까 60%.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되는 거예요. 답은 이거 금세 찾기. 그쵸? 예. 그 다음에 답은 찾았지만 그래도 연습해야 되니까 또 해야죠. 용적률 한번 해봐요. 얘는 300인데 얼마래요, 용적률이? 100? 그럼 곱하기 1 더하기 200 걸쳤는데 용적률이 얼마래요? 150. 150이래요? 그러면 20 곱하기 15 하면 되죠? 200 곱하기 1.5 하든지. 그 다음에 더하기 500에 얼마 거쳤대? 400. 400이에요? 40. 그럼 계산하면 되지. 여기는 300. 여기는 300. 여기는 2000. 더하면 2600. 최대 연면적은 2600이고 그러면 평균 용적률은 260%. 왜 틀렸는지 아시죠? 그래요. 이게 용도 지역, 용도 지구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여기서 이런 거 구체적인 건 뭐 계산하는 건 기술적인 거고. 자, 보세요. 봐요. 이 개념을 알아야 돼. 용도 지역이 기본이에요. 나머지는 다 예외야. 이거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 용도 구역 하나만, 뒤에 문제 나오겠지만 용도 구역 문제 안 나왔으니까 설명해 줘요. 용도 지구는 이런 거예요. 용도 구역은,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 위에 지정이 돼요. 됐어요? 근데 용도 지구는 얘를 뭐 하는 거? 보완하는 거. 얘는요, 얘 완전 무시. 이제 얘 완전 무시. 기본적인 토지의 사용 목적 완전 무시. 여기에만 적용되는 독립된, 뭐든 독립된 토지의 사용 목적 정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한 가지 예를 든 거, 아까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됐죠?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되기 전에 용도지역 있어요, 없어요? 있어. 개무시. 걔는 그거대로 이용하지 마라. 얘는 무조건 되고 뭐를 위해서? 무질서한 시가와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만 이용될 토지. 이해하셨어요? 이게 뭐라고? 용도구역. 됐어요? 예외라고. 예외. 이해하셨어요? 얘는 얘를 보완해주고 얘는 얘와는 관계없이 별도의 사용 목적 정해주는 거예요. 됐죠? 예. 근데 지금 이 지구, 그래서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공부했다면 이 나머지들은 얘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지만. 됐어요? 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봐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제 나올 거 아니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용도구역이 아니야. 용도구역이라고 아니라고 그래. 용도구역은 다섯 가지 있잖아.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게 용도구역이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말은 썼지만 얘는 용도구역이다 아니다. 아니다. 용도구역이 아니면 얘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용도구역은 얘 신경 쓰지 않고 독립된 걸 만들지만 나머지들은 다 얘를 기반으로 하는 거야. 맞아요? 근데 얘로서는 이룰 수 없는 거지. 뭐를? 복합개발하는 거야. 무슨 개발? 복합개발, 복합정비하기 위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얘는 개발 가능한 토지에다만 지정해야지. 은행인지 알아요? 개발 가능한 토지에다만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개발해 못해? 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주거지로 개발하세요, 상업지로 개발하세요, 공업지로 개발하세요. 기본적인 개발밖에 못하는데 야 우리 여기 복합개발해야 되겠다. 그러면 얘 갖고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 지정하라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여기에다 덧붙여서 지정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도시지역 외지역이야. 그래도 어디라면? 계획관리지역이면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개발하자고? 복합개발.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얘하고 똑같은 게 도시지역 외지역이지만 여기에 뭐가 지정되면?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개발하자? 복합개발 정비하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고. 맞아요? 더 쉬운 거 구역 지정했어. 그러면 얘 갖고서는 이거 못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별도로 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받아라. 무조건 되고. 됐어요? 그럼 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뭐 나와야 돼? 용도규제 어떻게 할 건지, 건폐율 용적률 어떻게 할 건지. 됐어요? 건축물의 높이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난개발하면 안 되니까 기반시설, 아 당연히 설치해요.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 개발 규모에 맞게 기반시설의 규모를 갖춰서 이용하기 제일 편한 곳에 배치해줘라. 이게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어차피 얘를 기반으로 하니까. 맞아요? 얘는 지구단위 계획은 원래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의 용도규제,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강화한다, 완화한다? 완화해줘야지. 복합개발하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운 거야. 건폐율은 얼마? 용적률은? 그래, 이렇게 완화하라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110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10년이 지났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정할 수 있다야. 근데 정비 사업이 뭐하고? 끝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은 지정하여야 한다. 어디가 틀린 거예요? 지정된 후가 아니라 사업이 끝난 후.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되고 10년이 지나면? 아니야. 택지개발 지구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나면 지정하여야 한다. 1번 틀렸죠? 농림지역의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다. 말도 안 된다 이거죠. 여태껏 배웠잖아.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미비점을 뭐 해야 되는데? 보완하는데. 농림지역. 농림지역에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돼서 여기를 주거지로 개발하는 건 보완하는 거야? 바꾸는 거야? 바꾸는 거지.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농림지역에는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다 안 된다? 안 돼. 어떤 것만 지정될 수 있냐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하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될 수 있어요. 됐나요? 여기 보세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이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하면 돼 안 돼? 산업유통. 그럼 여기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관광지로 개발하면 끝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만 지정하라고? 관광휴양. 계획관리지역 있어요 없어요? 계획관리지역은 개발할 수 있죠? 주거지로 개발하고 싶어? 지정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아, 특정 개발, 특정한 목적을 갖고서 개발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산업유통도 가능하고 관광휴양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 거예요 여기는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농림 지역을 살리려면 주거개발진흥지구를 뭐로 바꿔야 돼? 산업, 유통 또는 관광, 휴양으로 바꾸고,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살리고 싶으면 농림 지역을 뭐로 바꾸면 돼요? 계획, 관리 지역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틀렸다는 얘기예요. 예,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건 이거지. 용도 규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이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거지. 환경관리 계획이나 경관계획은 포함될 수 있다. 건축법상 높이와 관련된 거 완화할 수 있죠. 근데 건축선, 대지분할 제한,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은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지구 단위 계획이 꼭 필요하죠. 몇 년 안에 구체적 계획이잖아. 예, 지구 단위 계획은 복합 개발, 복합 정비를 위한 특수 개발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체적이죠. 몇 년? 3년. 그렇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뭐한다? 상실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네. 됐나요? 네. 그래요. 답은 옳은 건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한 가지 더 알 건,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거는 시장 군수가 직접 위반했다면 누가 결정한다?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이해하셨어? 관계성을 알아야 돼. 가장 기본은 뭐고? 용도 지역이고, 지구 구역의 차이점 알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요. 잘만 알면 나머지는 너무 쉽죠. 11번부터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